어휴, 이거 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 개울에 물이 많이 불었네요. 자전거로 건널 수가 없네. 지금 전통시장에 가는 길인데요. 요 개울을 건너야지 갈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전거를 들고 개울을 건넜었는데,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 사람이 건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이런 데 보시면요. 위험합니다. 건널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저 위쪽은 보면 돌다리가 아예 침수가 돼서 밟을 곳이 없어요. 이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 불편 사항입니다. 이 장면은 반대편에서 촬영한 건데요. 조금 생생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이게 보세요. 돌다리가 침수가 됐어요. 이거는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저쪽에 보면 이게 다리가 있거든요. 아치 모양으로 다리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그 돌다리로 이어지는 계단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나무 다리로, 그쵸? 이렇게 건너가는 걸 안전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는 현재 이렇게 침수가 돼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저쪽과 같은 그 아치형으로 된 다리가 하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천안 시민 딸새다빠였습니다. 아유, 끝난 줄 알았죠? 보너스 영상. 여기가 이제 이동해서 나무 다리로 건너가려는 상황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요 옆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나무 다리가 있고요. 저기 시민이 한분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여기 돌다리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 돌다리는 비가 많이 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처럼 조금 아까 보여드린 위치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다리가 하나 있어서 우천시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좀. 여기도 또 다른 다리가 있는 현장인데요. 지금 이 아치형으로 된 나무 다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돌다리가 있어요. 근데 돌다리 보시면 알지만 다 침수가 돼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비가 와서 침수 피해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천이 범람하게 되고 위험할 때는 안전하게 이런 아치형으로 나무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돌아오면서 다른 다리들도 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여기 자전거 주변을 보면 다리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쪽, 이쪽하고 또 이쪽을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나 풀 같은 부유물이 떠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일부러 한건 아닐 테고, 어젯밤에 그 하천이 범람하면서 다리 위까지 물이 흘러갔다라는 증거로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여기도 사람들이 통행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하물며 이런 돌다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기후 위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지구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막 녹을 정도니까요.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기후 위기다,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얼만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자전거는 사실상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데 아주 훌륭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탁상공론 하듯이 좋은 얘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다리도 있으면 좋지만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장마철을 대비해서는 꼭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나무다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